잊지 말자 뮤직맨 이렇게 해놓고 바로 팬덤입니다. 네,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러니까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정말 이렇게 끝간데 없이 몰려 들어오는 네. 이 팬더의 홍수 속에서 네, 잊지 말자 뮤직맨을 외치고 바로 다시 팬더로 오는. 네, 보통 4대 1 정도 되죠. 뮤직맨 하나에 팬더 4개 이렇게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팬더가 뭐 우리한테 항상 그런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사운드이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가 없죠, 또.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사운드가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2017 에보니 버전이 출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아메리칸 엘리트 시리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디럭스에 대응하는 그런 새로운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좀 뮤직맨을 좀 벤치마킹한 곳곳의 흔적이 보입니다. 네, 뮤직맨과 뭐 아이바네즈 등등 예, 그런 테크놀로지를 이제 접목하겠다 이런 좀 의지들이 좀 예, 보이죠. 곳곳에 보이죠. 그렇습니다. 팬더 USA 아메리칸 엘리트 스트라토캐스터 HSS 쇼버커 에보니 모델입니다. 자, 이게 여러 가지 좀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네, 새로운 트러스로드 조절 휠과 네 전혀 새롭지 않은데 새롭더네. 네, 새로운 소프트 터치 노브. 여기 네. 노브가 좀 바뀌었어요. 네, 새로운 올 숏 포스트 튜너. 네, 새롭게 설계된 바디 컨투어. 이게 올 숏이라는 게 이게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락킹이라서 그렇지 락킹 아니면 줄갈기 아주 짜증난다 이거. 예, 이거 굉장히 짜증납니다. 예, 없어 구멍이. 예, 맞아요. 구멍 찾기 힘들어요. 네, 새로운 커더의 넥힐. 이거 뭐 새로운 거야? 이렇게 깐 거죠 그냥. 네. 요거는 없앤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뮤직맨 형태로 예. 이렇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품 뮤직맨. 예. 네. 약간 그쪽이 더 뭔가 인체 공학적이구나라는 걸 좀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S1 스위치가 이제 들어가 있어서 다양한 톤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포지션 1에 브릿지, 그리고 포지션 2에 브릿지 미들, 포지션 3에 미들, 그리고 포지션 4에 미들렉, 포지션 5에 넥인데, 이게 S1 스위치를 ON을 해놓으면은 포지션 1에서 브릿지 미들 넥 픽업. 네. 네. 그리고 포지션 2에서 브릿지 미들. 포지션 그렇죠. 3에서 미들렉. 네, 포지션 4에서 브릿지 넥 아웃 오브 페이즈. 넥 넥이 아웃 오브 페이즈. 네, 그리고 네. 그게 시리즈죠. 시리즈 통캡이랑. 그리고 포지션 5로 가게 되면은 브릿지 미들 시리즈, 브릿지 미들 시리즈, 그다음에 아웃 오브 페이즈. 네. 좀 그리고, 복잡하죠? 네. 이게 복잡하네요. 포지션 5가 굉장히 복잡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브릿지 미들이 시리즈고 아웃 오브 페이즈고 넥 픽업이랑 패럴렐이고 네. 굉장히 복잡하네요. 네. S1 스위치를 그냥 켜놓으면은 좀 약간 복잡하고 특이한 사운드가 난다고 생각하시고 그 사운드를 그냥 특성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어떻게 열리고 뭐 어떻게 되고 요거를 다 외우시기가 뭐 이렇게 힘드니까 예, 사운드 특성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이패스 있습니다. 네. 그냥 무조건 험버커로 가겠죠 이거? 네. 그냥 열리고 볼륨도 안 먹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 노이즐리스에서도 4세대로 오면서 우리가 사운드의 그런 손실이 거의 없어졌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운드의 잡음은 줄이고 코어는 살린 4세대 제너레이션 포스트 제너레이션 노이즐리스 싱글볼 픽업이었습니다. 98.5cm 전장, 45mm 두께, 76mm 12프렛 뒷둘레, 285만원의 가격에 엘더바디 메이플 컴파운드 모던 C2D 넥입니다. 그리고 에보니 지판에 락킹 샷 포스트 튜닝 헤드머신 1.685인치 너트 너비 신세틱 본넛이고요. 9.5인치에서 14인치까지 컴파운드 프로파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쪽도 모던 C2D 컴파운드 넥이고 지판도 9.5인치에서 14인치까지 적용 되는 컴파운드 지판입니다. 다 혼합 공률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체 연주감과 어떤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에 좀 포커스를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2 미디엄 점프 프렛에 648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고요. 스펙 다 살펴봤습니다. 무게 저게 좀 무거워서 한 요 정도 예상해 봤는데요. 887이. 네, 887이. 선생님이 계속 저보다 조금씩 높게 보고 계시네요 오늘. 아침에 홍삼을 먹고 와서 그런가? 9위 선생님이 가까웠습니다. 3.93. 굉장히 무겁네요. 스트랩 유 중에서는 뭐 가장 무거운 무게
수준이에요. 3.93kg요. 네, 4세대 노이즐리스 픽업과 쇼버커의 조합으로 S1 스위치까지 해서 네, 4세대 픽업을 치니까 이누한테 욕을 먹겠고 저기 무려 건우한테 욕을 먹겠군요. 네. 소리가 너무 작아. 사실 출력이 좀 작긴 해요, 4세대 픽업이. 근데 좋다. 톤 손실이 있는 건 아닙니다, 확실히. 네. 3세대랑 좀 달라요. 손실이 3세대는 좀 이불 뒤집어 쓰고 얘기하는 네네네 좀 답답해서 네. 확확 열려 있는 건 네. 다, 요거는 망사 정도. 네. 거지 정도. 네. 그래도 비닐로는 좀 구겨지네요. 네. 험버커 좋고요. 에스원스. 에보니의 뭐 사운드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같기도 사운드가 돌직구처럼 튀어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마샬이고요. 이따 게인을 넣어봤을 때 팍 튀어나올 것 같아. 왠지 에보니 좋네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좋네. 밴더 게인 어떨까요? 이게 이제 싱글 험버커가 좋아요. 마샬. 소리 쭉쭉 잘 빠지네요. 굿. 예, 근데 게인은 생각보다는 조금 빈티지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렇죠. 예. 되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예. 뭐, 근데 이 쇼버커가 약간 빈티지예요. 네, 예. 그 힘은 있습니다만 막 뭐 엄청난 게인 양이 많고 막 이런 건 아닌데, 그게 오히려 에보니를 만나서 예. 좀 더 로즈우드보다 예. 덜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딱딱하잖아요, 예. 느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볼게요.
그것도 생각보다 빈티지하고 딱딱해요 소리가. 에보니를 이제 지판에다 올림으로써 나타나는 약간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그 로즈우드가 확실히 게인을 넣었을 때 게인의 그 자글자글한 배음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로즈우드가 좀 뭐랄까 더 예쁘죠. 네, 그래서 조금 거칠어요. 네, 좀 게인을 치는 데 있어서의 편의성을 로즈우드 쪽이 좀 높은 것 같고 사운드의 단단한 질감과 앞으로 치고 나오는 그런 직진성이 있어서는 에보니 쪽이 좀 더 좀 시원하고 알이 선명한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팬더를 치실 때 볼륨이 좀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막 나 쟤는 왜 이렇게 빵빵하게 다 들리는데 내 거 이렇게 작지? 자꾸 좀 볼륨 올리거나 게인 올리면 좀 뭉그러지고요. 네네. 그런 분들은 자기 팬더가 조금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무조건 이거 사셔야 돼요. 이거 커요. 네. 시원시원해. 네. 툭툭 잘 튀어나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에보니가 올라간 그 스트라토캐스터라는 게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오늘 잘 구경을 하는 기회였습니다. 네, 시청자 주평 하나 드릴게요. 1946에 에피폰의 ES-335 프로 리미티드 에디션. 이거 뭐 대박템이었죠. 네, 오방눈탱이님 에피폰은 이 정도 가격에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가격대를 정말 잘 만드는 기타죠. 기타 브랜드죠. 서브 기타로 세미 알로우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주평 이만한 기타 어디 없습니다. 네, 335 저희 프로를 나타내주는 딱 적당한 말인 것 같아요. 이런 기타가 없죠. 맨 뒤에 분도 괜찮아요. 아, 네네. 조폭 엽기토끼님. 아, 새로, 아, 요거 괜찮네요. 네. 두 분 드려야 되겠습니다. 339에 이어 335에 프로를 붙여서 나왔네요. 왜 335는 그런 게 없나 했습니다. 이것도 예전 339 프로처럼 하드케이스를 껴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조폭 엽기토끼님 한줄평. 이제는 할로우도 범용이래. 좋네요. 네, 두 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생님부터 한줄평 드릴게요. 자,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랄까 이렇게 편의성이 많이 좋아졌죠. 그렇죠. 뮤직맨을 따라가기 시작한 밴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뮤직맨의 그런 어떤 좋은 점들을 네, 이제 벤치마킹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고집을 조금 꺾을 때도 되긴 네, 됐어요. 네. 이거 뭐 블루스보다는 팝 쪽에 잘 맞죠. 팝. 네. 네. 시원시원하고 좋은 방향이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에보니와 쇼버커의 에보니와 쇼버커의 환상과 이렇게 들었던 하겠습니다. 네. 쇼버커라는 사람은 이건 상상적으로 잘 만들긴 잘 만들었나 봐요. 네. 팀쇼죠. 팀쇼. 네. 팀쇼가 네. 대체적으로 잘 어울리죠. 네, 그렇죠. 싱글하고 밸런스도 좋고. 네. 네. 근데 에보니랑 만났을 때 그 단단하게 튀어나온 느낌 좋네요. 알겠습니다. 네, 하이게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로즈우드가 조금 날 것 같고요. 예. 네. 네, 쇼버커와 하이게인을 원하시는 분은 샤벨 뭐 이런 거 사실. 하이게인을 원하시는 분은 팬더에서 나가세요. 나가세요. 네, 일단. 팬더를 왜 그걸로 하죠? 일단 팬더를 리스트에서 지우고 네, 그리고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수 드리겠습니다. 285만원. 조금 비싼 게 항상 있네요. 네. 참 로즈우드를 제가 이렇게 좀 싫어하는 척하면서 했는데 네, 이게 나오니까 에보니가 나 정신을 못 차리네요. 그렇습니다. 88이 나왔네요. 뭐 그만큼 준수한 퀄리티를 네, 보여주는 그렇죠. 그런 기타입니다. 네. 그게 다행이에요. 무슨 포페로나 에보니 달았을 때 저는 극단적인 소리가 날 줄 알았거든요. 네네네. 막 근데 뭐 다 멋있네요. 그냥 저는 네. 포페로는 이제 조금씩 적응을 해가고 있고 에보니는 오히려 저는 이거는 진작에 나왔어도 진작에 괜찮겠다 나왔어요.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음 시간 이제 말씀드린 포페로가 또 다시 나옵니다. 바자라는 시리즈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플레이어 바자 기타에 포페로가 달린 모델이에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내쉬빌 텔레 포페로. 요새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했던 모든 기어들을 포페로 버전으로 네. 하나씩 네, 다 리뉴얼을 해가는 과정을 저희가 그렇죠. 지금 겪고 있는 거죠. 네네. 네, 여러분들 뭐 알고 계신 모든 기어들이 포페로와 에보니로 다 이 옵션이 늘어날 때까지 저희는 또 쏟아져 나오는 팬더를 감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포페로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